이번 금요일에 가면과 본색이란 책이 나온 거로 아는데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 내용을 읽지 못해서 내용에 대한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뭔가 궁금증이 막 일어나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느끼는 게 아, 필요에 의해서 마스크를 쓰는구나. 가면도 어쩌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쓸지도 모르는데 가면을 벗어라라는 것들로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분명히 스승님께서는 다르게 풀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목을 이렇게 가면과 본색으로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책이 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저께 금요일부터 인터넷에서 주문을 지금 받고 교부에도 몇 뒤에 다 나갔을 걸로 아는데 우리가 처음 지금 내줬던 책이 지금 이 통찰과 역설 요거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가면을 벗어라가 아니고 가면과 본색을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때까지 가면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네 본색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색이라고 하는 건 너 자신을 이야기하는 너 자신. 본색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면을 쓰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이라고 이야기할까? 거푸집이라고 이야기할까? 그게 내 외가 있는데. 육신은 외고, 내 영혼은 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어날 때부터 육신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것이 내 가면이란 말이죠. 이제 이게 가면의 본색, 본질, 요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나의 본색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게 가면은 누구나 설 수밖에 없게끔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지상에 온 자체가 가면이고 요걸 더 깊게 들어가서 더 크게 들어가면 이 지구도 우리한테는 가면이고 우주도 가면이에요. 이 뭔가가 트릭이거든요. 이 트릭. 트릭이기 때문에 모든 이 우주에서 지금 트릭이 일어나갖고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본질인 줄 알지만은 물질은 본질이 아니단 말이죠. 그 안에 지금 변화 일어나는 물질은 본질이 아니고 이것이 우주에 스스로 있는 아주 미세한 에너지로 있는 이 그 그냥 운용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이걸 그렇게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는 요 안에 앞으로 이 책을 읽고 저자의 만남을 내가 시작을 할 테니까 이 우리 정법 가족들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자의 만남을 해야 되고 지금 이걸 읽지도 안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렇게 깊은 거를 나는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껍데기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요걸 읽고 나서 우리 저자의 만남을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든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저자의 만남을 시작을 할 것이고 그때 읽고 나서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건 담아놨으니까 기본을 읽고 나서 더 깊은 거를 논하고 읽고 나니까 이제 뭔가가 알기 시작하니까 질문거리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한테는 질문을 하라 이렇게 하면 질문을 뭐를 해야 될지조차 모른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요거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저자의 만남을 시작을 할 테니까 그때 우리가 나누자는 거죠. 나누고 이 통찰과 역설도 우리부터 나눔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찰과 역설이 나온 지가 조금 됐다고 책장에 안 꼽아버리고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다시 나올 거예요. 사회 다시 이슈가 될 것이고 하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다 읽고 나중에 우리 저자의 만남을 할 때는 내가 읽은 책과 내가 노트와 세트로가 가져와서 필기도구 가져와서
저자의 만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본 것 중에 어떤 부분을 내가 인상 깊게 봤는데 어떤 거를 읽었는데 어떤 거는 뭔가가 조금 내가 더 물을 게 있더라. 더 이렇게 나눌 게 있더라. 요런 거를 가지고 저자의 만남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읽어본 게 다 좋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저자의 만남 하면 안 돼요. 좋았으니까 됐어 그만. 응? 그런데 저자의 만남이라는 걸 또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읽고 나서 내가 너무 이것이 좋은 점이 많았다. 그런 거를 저자를 만나서 감사한 거를 내가 말씀드리고자 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읽음으로써 더 헷갈렸다든지 저자가 만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읽고 나서 나는 이게 문제점으로 본다든지 뭐 이렇게 책을 내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나서 내가 살아나가는데 더 헷갈리게 만들어버리시면 그건 내 책임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서 저자의 만남을 하는 것이지 책을 많이 팔라고 홍보하려고 저자의 만남을 하는 짓거리는 이제 앞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건 내가 책임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가 여기에 모지름이 있다든지 그 조금 뭔가 헷갈린다든지 내 정신을 혼동을 시켜버리면 그건 내 책임이 되는 거거든. 만나러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자의 만남을 시작을 할 테니까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통찰과 역설이 나왔을 때 분명히 아리키 준 것이 우리 정법 가족들도 이게 우리 스승님 책이니까 무조건 뭐 선물한다 이러면 안 돼요. 책 선물을 바르게 해야지 그만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이게 부작용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 책을 누구한테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읽어야 돼요. 읽지를 않고 이거 책을 선물하면 안 돼요. 그 역효과가 내한테 와요. 이게 이런 걸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보고 나서 너무 좋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 좋은 것은 우리만 좋으면 안 되고 내 주위하고 나누어야 돼요. 좋으면. 그래서 내가 전부 다 먼저 읽어보고 이 책은 어디에다가 내가 같이 나누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나눌 때는 내가 좋아야만 같이 나눠야지 내가 안 좋은 거는 내가 소화하고 말고 내가 좋은 거는 나누고 나누게 되면은 그 이상의 엄청난 기운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삶에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 책을 선물하는 원리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해야 되고 틀리게 하면 이제 정법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선물을 바르게 했다. 이 시너지가 엄청나게 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법을 찾았을 때는 나누는 시대. 앞으로 이제는 경쟁 시대가 아니에요. 2013년도부터는 경쟁 시대가 아니고 나누는 시대예요. 내 거를 잘 나누었을 때 그 시너지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2012년까지는 어떤 시대였었느냐 하면 경쟁 시대였었어요. 인류가 경쟁 시대. 이 대한민국도 경쟁 시대. 왜? 내가 잘하는 중이기 때문에 경쟁 삼아. 경쟁 속에서 내가 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도 경쟁 속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냐? 경쟁을 하면은 못난 사람이다 이야기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운 자들이 맞고 갖춘 자가 맞다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며 살아야지 경쟁을 해갖고 너무 어렵게 만들고 내가 올라서는 법칙은 이거는 운용의 법이 아니다. 홍이 인간들이 사는 법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나누는 시대. 내가 갖춘 게 있으면 나누는 시대. 경쟁이 아니다. 대한민국부터 경쟁 사회를 멈춰야 됩니다. 그럼 나눌 게 있어야 경쟁 사회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존중을 받으려면 경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적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장할 때는 경쟁을 하는 거 국제사회가 봐줄 수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경쟁을 하면은 전부 다 우리가 적이 돼요. 적이 되면은 우리는 설 땅이 없어요. 이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홍익 인간들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이롭게 한다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네가 필요한 게 다 오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어져. 이런 거 있죠. 그 책 한 권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나누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